그렇지. 찾았어요. 봄이 찾았다고요. 찾았어요? 봄이 무사하고요. 네. 다행히 괜찮아요. 혜주는요? 혜주도 같이 있어요? 아니요. 혜주랑 같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안 보여서 홍지원이 찾으러 갔어요. 거기가 지금 어딘데요? 간성 바닷가요. 아니, 혜주가 거긴 갑자기 왜? 일단 알았어요. 지금 김 시장 데리고 같이 갈게요. 혜주야, 왜 아직 연락 하나 없는 거니? 찾았대. 봄이랑 혜주 있는 거. 정말요? 봄이는 무사한 거 확인했고 혜주는 안 보여서 찾으러 갔대. 혜주는 안 보인다고요? 거기가 어딘데요? 간성 바닷가. 왜 그래? 찾았다는데. 혜주도 곧 찾을 거야. 거기 우리 애들 죽은 우리 쌍둥이들 이별한 곳이에요. 골분 뿌린 곳. 내 유일한 사랑은 당신뿐이었어. 그리고 미안해. 왜 그래? 무슨 문자인데? 혜주가 이상해요. 문자가 왔는데 아무래도 엄마, 밥은? 아침은 먹었어? 괜찮아요. 옛날 엄마랑 할머니 오시면 우리 그때 다 같이 먹어요. 네, 도치 씨. 왜요? 얼른 혜주부터 찾아요. 빨리요. 네? 거기 쌍둥이들 유골 뿌린 데라면서요. 방금 혜주가 김 씨한테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냈어요. 혜주, 지금 위험해요. 얼른요.